울산항역 폐선부지에서 실증이 한창인 수소전기 트램. 2029년 1호선 운영을 위한 실증 목표치 2,500km를 두 배가량 뛰어넘은 5,000km를 이미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돼 하루 세 차례 시승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고 그리고 수소로 간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도입이 돼서 우선 생생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전시가 2028년 도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울산시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7년 말부터 수소 트램을 상업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선은 태학항역에서 울산항역까지 4.6km 구간. 울산항역에 하차하면 장생포 고래 문화특구로 가는 셔틀버스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셔틀버스 구간도 향후 트램 선로가 연결될 예정입니다.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삼산 여천매립장 관람이 가능하고 장생포 고래 문화특구까지 연결해 울산의 생태와 관광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역 일대와 장생포 고래 문화특구를 연결을 해서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울산 관광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수소 트램은 상부의 전선 대신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와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전지가 탑재됐습니다. 울산시는 235억 원을 투입해 노후 철로를 트램 전용 철로로 교체하고 승강장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간 200톤가량의 청정한 공기를 생산할 수 있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수소트램. 2027년 세계 첫 수소트램 운행으로 울산이 진정한 친환경 수소도시라는 이미지를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UBC 뉴스 김용환입니다.